주윤이가 아직 깨려면 조금 한두 시간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새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낮에 강아지 응가하러 나오지를 못해서 아침 일찍 조금 나왔어요. 아파트 저층의 단점을 비가 오는 여름이 되어서 알았습니다. 엄마의 아파트 저층의 단점은 비가 오면 이 조경, 요 조경해둔 데 있죠. 여기에 강아지나 뭐 고양이들이 쉬해놓은 게 집으로 냄새가 엄청 들어요. 전 처음에 우리 강아지가 어디 딴 데 지린 줄 알았어요. 근데 문을 닫으니까 안 나는 거예요. 비가 들이칠까 문을 닫아놓으니까 안 나고 문을 여니까 나는 거예요. 단점이구나. 이것이 단점이구나 했죠. 그렇습니다. 얼른 응가만 세우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해가지고 요새 종종 이렇게 먹이고 있어. 도인이가 좋아하는 김에 쌈밥. 도윤이가 좋아하는 김에 쌈밥. 쌈밥. 라라라라라라. 도윤이가 요 며칠 좀 아팠어요. 결국 걸리고만 구내염. 이 구내염이 아기가 굳이 외부인을 만나지 않더라도 걸릴 수도 있나 봐요. 왜냐면 최근에는 뭐 문화센터나 아니면 뭐 조카도 지난주에 만나고 안 봤기 때문에 좀 됐었거든요. 그리고 조카도 구내염이 나은 지가 꽤 됐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어디서 옮은 것 같진 않은데 돌치레로 생긴 건지 하여튼 구내염이 생겼었어요. 그래가지고 그저께 열이 갑자기 오후에 한 3시, 4시부터 열이 막 오르기 시작해서 원래는 도윤이가 해열제를 먹여놓으면은 열이 바로바로 내리는 타입이었거든요. 열이 자주 난 건 아니었지만 하여튼 열이 이렇게 잘 내렸었는데 그때 구내염 걸렸을 때는 열도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되자마자 바로 들고 맛있어? 병원으로 튀었는데 병원에서 이제 막 이래저래 보시더니 입 안에 이렇게 싹 확인하시고 아유 구내염이네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확인을 해봤어요. 같이 봤어요. 선생님 보여주셔가지고 목젖 있는데 쪽이 하얗게 돼 있더라고요. 아 드디어 걸려버렸구나. 웃으면서 고기 고기 도윤이 도 고기 고기 도윤이 좋아 고기 좋아 눌러 주세요. 뜨뜨뜨 따당 따당 딸기 왜 던졌다? 안 돼서 던졌어? 도윤이 피부가 말도 아니에요 지금. 근데 카메라 좀 잘 안 당기는데 약간 모공각화증 같이 이렇게 됐죠. 이게 지금
지난주에 이게 진짜 진짜 너무 심했어요. 지난주 지금 한 2주 정도? 2주 정도 계속 엄청 심했어요 지금. 나는 귀 쪽도 원래 약간 이제 막 엄청 울퉁불퉁할 정도로 여기도 엄청 심했고 진짜 다 엄청 엄청 심했는데 그나마 이게 좀 좋아진 거지. 여기도 난리 났죠 이렇게.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돌발진 이런 게. 근데 막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선생님이 이게 그냥 돌치레 한 거라고는 했는데 정확하게 돌발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또 인터넷 찾아보니까 돌 때쯤 돼가지고 발진 나고 열 나고 열이 남과 동시에 이제 같이 발진이 나고 하는 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찌됐든 맞는 것 같긴 한데 와 진짜 심한 애기들은 그냥 진짜 이유 없이 그 돌발진이 있을 때 이유 없이 한 4일에서 5일 정도 열이 엄청 난대. 이유 없이 그럼 그냥 열만 계속 내려야 돼. 뭘 치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열만 계속. 얼마 엄마는 얼마나 마음이 진짜 조마조마하고 아 너무 무서워. 애기 열 날 때가 제일 무서워 진짜. 요거는 수딩 젤 로션이래요. 이게 처음에 땀띠인가 싶어가지고 주문을 해서 발라주고 있었는데 또 땀띠가 아니고 약간 그냥 발진이라고 하니까 발진이나 이런 거엔 또 보습이 또 되게 좋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형태가 약간 그 모공각화증 같은 형태가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다들 이럴 때 그냥 보습을 엄청 많이 해준대요. 그래서 저도 보습을 지금 열심히 해주고 있어. 왜? 네 날에다가 엄마 그렇게 했어? 웃으면서 고기고기 도윤이가 고기고기 네발기 기지 되게 잘하죠? 와 네발기 기를 안 해가지고 이것도 또 되게 걱정이었었는데 다행히 네발기 기를 잘해가지고 걱정은 한시름 나도 될 것 같아. 뭐야 아니 엄마가 어제 저녁을 못 먹었어. 아빠가 늦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뭐라도 하나 먹어보려고 그랬는데 도윤이가 저 펜을 가지고 놀아줬으면 좋겠는데 열이 나나 보자. 36.7. 오늘 주문한 바나나인데 바나나가 너무 초록색. 왜 이렇게 시큼한 냄새가 나냐? 아, 다신 저거 안 사야 되겠는데? 단내가 아니고 뭐가 이렇게 너무 새카만 거 아니야? 이거는 익어서 까매진 거라기보다는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아, 이미 바나나를 봤는데 이거 아니래. 맛이 좀 다르지, 도윤아. 먹을만해, 그래도? 이게 약간 무슨 체리? 체리 이런 수준의 신내가 나는데? 어? 어머! 네가 너무 욕심을 냈는데?
있기를 바라며. 자, 잘 지냈어? 누나, 잘 지냈어? 누나! 잘 지냈어? 누나! 어머니! 누나! 어머니! 누나! 어머니! 저 요리해 주시려고요? 뭐 하실 수 있는데요? 김치찌개 하나만 끓여주세요. 네. 맘마 먹을까? 맘마 먹을 거래. 맘마. 드윤아, 맘마 먹으러 갈 거야. 맘마? 맘마 해봐, 맘마. 우쭈쭈. 엄마가 또 별짓을 다 해놨지? 어? 그래, 그거를 입에 넣으면 돼. 뭐? 이것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어머니? 어허, 이것이가 그런 용도구나. 나도 엄마를 따라서 한번 찍어 먹어봐야겠다. 둘, 셋. 자, 엄마 이렇게 해놓을게, 그러면. 하! 이걸로도 찍어줘? 자. 먹어. 옳지! 오이! 어이구 잘 먹네. 어이구 잘 먹네. 세상.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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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야? 아이, 바나나 잘못 쌌어. 바나나가 신맛이 나요. 익히면 좀 나을려나? 그래서 잠깐 나가서 바나나도 다시 사고, 어차피 다 먹으니까 도윤이가 바나나도 좀 사고, 도윤이 깎아라 좀 더 사야 될 것 같아. 내 커피랑 내 커피 먹자. 은근슬쩍 끼기. 김장아, 저 가. 도망가, 도망가. 저 왜 맨날 도망 다녀야 되나요, 언니?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맘마 아니고 유산균 도연아. 유산균. 똥 나오는 거. 애를 너무 시원하게 펴놓아? 커피 좀 마시려고. 커피. 요 유아차를 끌고는 내부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서 밖에 키오스크가 있는 데를 찾아가야 돼. 어, 바람 불고 좋다. 이거 도윤이 먹일 오이랑, 오이 같은 것도 그냥 이렇게 막 준다고 하더라고요. 오이랑 바나나 다시 샀어요. 아, 저거 너무 맛없어. 이걸로 다시 사고 수박도 먹여보려고 찾아놨어요. 아, 지금 더 청소를 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좀 관리하고 있는, 제가 Q&A 할 때 그 도윤이 방에다가 에어컨을 넣을 수 없는 이유를 좀 더 이따가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이사를 또 가가지고, 제가 또 딴 데로 이사를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오늘이나 내일 중에 누가 집을 보러 온다고 하셔가지고 집 좀 치워놓으려고. 이유를 모르겠어요. 청소하다가 생각났어요. 그때 Q&A 때 애기 거 약 뭐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요거 리도맥스. 요거 파랑 색깔이 스테로이드가 없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파랑 색깔, 파란색 리도맥스 하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에스로반 이렇게 두 개 가지고 있고, 이거는 의사 선생님이 쓰라고 할 때만 쓰고 있어요. 그냥 제가 임의대로 쓰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기용 밴드는 아닌데, 엄마야? 밴드 요거 하나 가지고 있고, 비판텐 만병통치약 비판텐이랑, 요거가 해열제예요. 요게
그 타이레놀, 타이레놀 계열 해열제 하나랑 요거는 그 브루펜 계열 해열제 이렇게 해서 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랑 요거는 이번에 구내염 걸렸을 때 받은 거거든요. 목에다가 뿌리는 인후염증 치료제래요. 이렇게 뿌리면 된다고 했는데 도윤이가 그 뒤로 그렇게 막 아파하거나 못 먹고 막 이런 너무 못 먹고 막 이러지는 않아서 어디가 앞이야? 다 앞 아닌 것 같다. 하여튼 그러지는 않아서 이거는 아직 뜯어보진 않았어요. 그리고 요것도 그때 같이 처방받은 그 해열제. 요거는 목 시럽. 엊그저께 받은 거라서 일단 아직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요거는 안 버리고 있어요. 이거 안 맞아요, 지금 이제. 산 지 1년이 넘어서 그런 건지 이거랑 이거랑 온도가 아예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혹시 몰라서 두 개를 다 써보고 있는데 매번 쓸 때마다 요거는 좀 낮게 나오고 이거는 조금 더 높게 나와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높은 거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로션. 로션이랑 오일 같은 거. 집 좀 봐. 난장판. 손가락이 꼬물꼬물. 짜잔. 꼬물꼬물 애벌레도 좋아하는 사과. 바람이 불자 나무에서 똑 떨어졌어요. 이거 아니야? 돈 딴 거 볼 거야? 이거 볼까? 친구야 안녕. 안녕 친구야. 고릴라가 반갑게 인사해요. 안녕. 아 이거 읽어줘? 아기가. 도윤아 이거 어쩌다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도윤이가 이렇게 해놨어? 도윤아 여기 씹으라고 해놨더니 여길 씹었어 도윤이가? 빨긋빨긋 동그란 딸기가 대굴대굴 거죠? 알았어. 자 봅시다. 바퀴가 대굴대굴 대굴대굴 대굴대굴. 아기 곰이 자전거를 타고 영차영. 그거 봐줘. 로봇 그거 해줘. 이거 바퀴 이렇게 돌려. 손가락 넣고 눌러주세요. 오치. 이거 뜯어내고 싶어? 도윤이 이거 뜯어내고 싶은 거 봐. 도윤아 저거 뜯어내고 싶어? 부릉부릉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타고 새처럼 신나게 날아봐요. 나 날씬. 아니야. 동물이가 냠냠. 이거 읽어줘. 안녕 친구야. 고릴라가 반갑게 인사. 안녕해야지. 안녕 고릴라 안녕해야지. 친구 아 예쁘다 해야지. 어머 이걸 찢었어. 김도윤이 이걸 찢었어. 아 그거야. 아 이거 읽어. 꺼내. 빙. 옳지 꼬리채. 아야 읽어. 짠. 도윤이의 간식 시간. 우유. 바나나 또 먹을 거야? 따따따야? 이게 따따따야? 어메? 도윤이가요. 하도 움직여서 갇혔어. 도윤아 엄마 목이 좀 쉰 것 같아요. 어? 빨대. 빨대 요새 빨대 도둑질 많이 당해. 아 애기용 포크 좀 하나 사야겠다. 저 자기주도 이유식 포크는 너무 좀 너무 뭉툭해서. 예? 너무 뭉툭해서 저 과일 같은 거가 잘 찝히지가 않아요. 어 이렇게 큰 거 먹을 수 있나? 먹네. 그거 읽어줘. 밖으로 나가 놀자. 시원한 바람 솔솔솔. 방금 다 읽었다. 그네 뛰어 재밌죠. 랄라랄라랄라라 랄라랄라라 랄라랄라라라 노래 끝. 속이 많이 상했는데? 아, 저 방금 불러주던 게 너무 지겨워가지고 또 다른 거 들고 왔는데 세상에 혼자서 재밌고 있네. 꼴 좀 봐. 우리 집 좀 봐. 이 집이야 이게 지금? 돼지 우리 집? 돼지 우리 안에 지금 돼지 있는 거야? 엄마 이거 불러주려고 가지고 왔는데.
미역해 님이지만 버둑버둑한 이용지오. 끝. 그걸 그렇게 나한테 주면 내가 해주는 거야 이거를? 궁짝 리듬 따라 동신. 읽어줘래. 하! 엄마 너무 힘들어. 그거 온다. 김장아. 또 우리 도윤이 책 열심히 먹고 있네. 해줘요. 엄마 이거 해줘요. 저기 들고 오는 거 봐. 걸을 줄을 몰라가지고 이거를 들고 귀여워. 이거 입은 왜 이렇게 또 반짝거려. 붕붕 달려간다 구름 자동차 타고 생을 위로. 어디 간다 했다. 아무래도 이럴 때는 이제 애기띠를 하고 애를 억지로 재워야 돼. 이게 지금 약간 김도윤의 그 잠 패턴이거든요. 요새 책을 자꾸 읽어달라 그러는 게 이러다가 막 짜증을 막 내고. 이봐 눈썹도 막 너 가운데 저기 내 천자 생겼어. 이거 어머 책 안 읽어준다고 이러는 사람이 어딨어요. 읽어래. 나보고 읽어래. 나보고 읽으래 이거를. 아이고 알았어. 그럴 때는 아기띠를 해야 되는 게 분명히 도연이는 졸린데 짜증은 내면서 이거 봐 막 저 놀려고만 해요. 이럴 때 아기띠에서 재워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거 쪽쪽이까지 해줘야 돼. 너 쪽쪽이 언제 뗄 거야? 김도윤이가 이제 한 살이 넘었는데? 모르쇠. 밥 먹어. 도윤이 웃겨주려고 머리에다가 이거 머리 떼는데. 오빠 도윤이 불러봐봐. 응? 아우 어? 도윤아! 아 도윤이!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 이럴 수가. 따끈따끈하지? 김도윤! 등가등가등. 아빠? 밥전을 좀 해놨는데 말이지 먹어볼 테야? 아 오늘 밥은 이거야? 어 김도윤 밥 집어 먹으면 되겠네. 어 안 뜨겁겠지 이제? 어 다 식었다. 자 먹어 이거. 도윤이 먹어. 어머니 이건 또 무슨 짓거리를 해놓으신 겁니까? 자 이거 내가 하나 먹어봤거든? 약간 명절날 동그랑땡 맛. 어때? 맛있? 어? 어? 먹는다 먹어? 먹어. 암냠냠 해봐. 암냠냠냠냠냠. 도윤이도 암냠냠 해. 안 먹겠대. 이러면 안 되는데. 먹어봐.
먹다 보니 나쁘지 않지? 응? 그래, 그런 적극적인 듯에 아주 좋아요. 어, 먹는다, 먹는다. 맛있다, 맛있다. 어, 낯설은데. 휴. 맛있나 봐. 어, 맛있나 봐. 어, 잘 먹는다.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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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먹고. 잘게. 긴장했네, 안 먹는 줄 알고. 어, 엄마 그거 하래. 엄마 그거 하래.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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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타고 새 차로 신나게 날아봐요. 신나게 날아봐요. 아기 금이 자전거를 타고 영차영차 언덕을 넘어 언덕을 넘어 친구들에게 놀러 가요. 에이. 에이.